믹서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콘을 만들어 볼게요. 모든 재료들은 차갑게 준비해 주세요. 버터가 쌀알 크기가 될 때까지 돌려주세요. 한 번에 쭉 돌리기보다는 여러 번 걸쳐서 짧게 짧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스크래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손으로 눌러서 반죽을 한 덩이로 만들어주세요. 치대지 않고 그냥 한 덩이가 딱 되자마자 반죽 멈추시면 돼요. 최대한 반죽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손으로 많이 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최대한 손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밀대로 밀어서 두 번 접어주세요. 설탕이 타지 않게 최대한 약불에서 천천히 녹여주세요. 냄비 옆에 묻은 설탕을 물 묻힌 붓으로 닦아주세요. 가스불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색이 지금 너무 진하게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타요, 달고나가. 카메라 구두를 접다가 타버렸어요. 타면은 색도 진하고 기공도 커지고 맛도 더 써집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동일한 양으로 설탕을 녹여줄게요. 약불에서 천천히 녹여주었어요. 아까보다 색이 훨씬 연하죠? 밝은 브라운 컬러에 아까처럼 기포가 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아까 만든 스콘 위에다가 다시 한번 달고나를 올려주었어요. 컬러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게 나죠? 남은 달고나는 종이 유산지를 깐 틀에 넣어서 굳혀주었어요.
너무 달아서 우유 추가하려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